메가본드에서 차달고 한 역을 맡고 있습니다. 스턴트맨 출신의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주 거대한 음모에 휩싸이면서 그거를 파헤쳐가는 과정을 맡았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어떤 드라마 캐릭터 중에는 단연코 아마 남성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정 블랙 요원을 맡은 고혜리 역의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혜리는요, 국정원에 지금 요원으로 있다가 그렇게 신뢰를 크게 받지 못하고 브로커의 파견을 나간 와중에 미남 여객기 사고에 연루가 되면서 민간인 차달관과 함께 큰 사건을 파헤쳐나가는 입체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국정원 팀장 기태웅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의로운 인물이고요. 국정원 팀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가본드에서 무비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제티카 리 역을 맡았고요. FX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야심을 가지고 비밀을 가진 무비 로비스트 여인으로 나옵니다. 저는 메가본드에서 공화수 역할을 맡았고요. 일명 노는 언니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화장하고 미니스커트에 클럽을 다니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국정요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그런 해리를 조력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비밀을 해주시고요. 둘, 셋, 감사합니다.